시장이 연말로 가면 갈수록 상승 여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음 편하게 빠질 때마다 사는 전략이 맞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대충 그렇게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왜 그럼 주식시장이 안 빠지는 건지. 아니, 금리가 올라가고, 네. 그 다음에 임금이 상승을 하고 비용이 올라가고, 네. 그러면 당연히 기업 이익이 안 좋아지는 거니까, 네. 이제 그냥 꼭지를 친 거 아니냐. 그죠? 네. 실적이 이제 꼭지를 찍었는데, 앞으로 더 이상 성장률이 떨어질 텐데, 이익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옛날에 막 50% 늘었던, 이제는 뭐 한 자릿수도 안 늘 텐데,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거 끝난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설명할 거는, 비용이 올라가도, 만약에 매출 증가율이 그 비용 증가율보다 더 높으면, 그 기업을 들고 있으시겠어요? 안 들고 있으시겠어요? 들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회사가 돈을 너무너무 잘 벌어. 근데 그래서 막 성장을 잘해. 네. 그럼 당연히 회사가 너무 욕심만 안 부리면 자기 직원들한테 버는 돈의 일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그 성장률이 높아지지.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죠. 근데 매출이 계속 늘고 있으면 회사의 실적이 깨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탑라인이 많이 늘면 네. 당연히 바텀 그 오퍼레이팅 익스펜스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늘면 괜찮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과거에 항상 임금 상승률이 확 튀었다 하더라도 네. 그게 여러 번 있고 나서 실질적으로 매출 증가율이 뚝 떨어질 때 그때 이제 폭락장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예를 볼게요. 2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때가 1960년대 70년대예요. 이때가 이제 보드라든지 뭐 처음으로 컨베이어 벨트 나오고 막 그러면서 생산성이 막 좋아질 때예요. 네. 생산성이 좋다 하지만 어쨌든 임금이 확 튀었어요. 8%나 늘어나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떨어져. 그래서 4%대로 다시 떨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임금 상승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미연준은 당연히 금리를 올려요. 왜냐면 미연준이 해야 될 역할 두 개가 뭐예요? 하나 물가 안정. 두 번째는 고용인가요? 고용.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용이 이렇게 좋고 임금이 늘어나면 아, 금리 올려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임금이 다시 떨어졌다 또 올라요? 또 8%대 또 올라요? 네. 1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났는데, 또 떨어진 것쯤 또 올라요. 그럼 이 구간에는 계속 금리를 올리는 거지. 고용은 안정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끝나는 건 언제냐? 금리를 다 올리고 나서 임금이 확 떨어질 때, 이때 끝나요. 근데 또 다시 또 임금 올라가니까 또 올라가, 시장이. 그리고 나서 결국 깨진 건 여기예요. 그러면 지금 62년부터 얼마나 걸렸어, 도대체? 한참이죠. 네. 임금이 확 켰다 하더라도 여기가 끝난 게 아니라. 그때 또 노동 참여율이 이렇게 올라가요. 노동 참여율이라는 거는 인구의 몇 프로가 일을 하고 있느냐. 보시면 58.5% 미만에서 60.5%까지 올라가서 2%포인트 올라간 거죠. 네. 그러니까 생산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업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시장이 어떻게 됐냐. 보시면 이만큼 올라. 이렇게 빠졌다가 확 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변동성이 왔던 게 요만큼. 나중에 요만큼. 전해로 보시면 요때 한번 20% 변동성, 요때 30% 변동성. 그러니까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처음에 치고 올라갔었을 때는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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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2차 산업혁명입니다. 네.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 이게 이제 IT 슈퍼사이클, 닷컴 버블. 그러니까 요때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뭐가 만들어졌죠? 인터넷. 인터넷. 그러니까 이제 쭉 인터넷이 생산성을 높일 거라고 하면서 막 생산성이 높아졌어요. 네. 이게 임금이 확 튀는 거죠. 어쨌든 고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도 지금 막 데이터 마이닝 뭐 이러면서 네. 뭐 다 AI 얘기하면서 그죠?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봉은 엄청 센 거 아시죠? 네. 예. 코딩할 줄 알면 뭐 장땡이 뭐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튀어요. 근데 이렇게 튀고 나면 꼭 뭐죠? 금리 올리죠. 그래서 1차 급등하고 나니까 올렸어요. 여기 3% 올립니다. 네. 또 2차 급등. 그리고 나서 안 올라가니까 금리를 한번 좀 내려요. 게다가 요 중간에 뭐가 있었죠? 97년이니까 네. 아시아 금융위기. 네. 그러니까 금리를 내렸었어요, 이때. 근데 그리고 나서 또 임금이 3차 급등을 하니 네. 이때 이제 금리를 올리긴 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올렸냐면 5%나 올렸어요. 중간에 3% 올리고 1.25 빠지고 또 다시 1.75 올리고 거의 5% 올린 거죠. 근데 언제 깨졌습니까? 다 올리기 좀 전에. 그러니까 얼마로 올리고 끝났냐면 거의 3% 이상 올리고 나서 끝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금리를 올리는 폭을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 거죠. 2% 올려서는 네. 완전히 폭락장이 안 온다. 3% 정도 올리면 폭락장 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0% 올렸는데 여기서부터 벌써 끝난 폭락장이 온다. 이게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생산성 보시면
66%에서 67%또 올라갔어요. 그죠? 네. 시장은 보시면, 아니, 볼 수도 없어. 여기서 변동성이 있었는데 이게 막판에 이렇게까지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죠? 나스닥이. 자, 그 다음에 있었던 게 산업재 버블 사이클. 네. 언제냐? 2002년부터 2008년도. 요때 보시면 이때가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여기서부터 올렸어요. 왜? 인플레이션 높았으니까. 이때가 유가가 급등하던 때. 그러니까 이제 미리미리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늦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인플레이션 많이 치고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1차 급등. 근데 이제 폭락장은 언제 왔느냐? 이렇게 올릴 때, 금리 올릴 때 안 왔단 말이죠. 임금 상승 1차, 2차, 3차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폭락장? 왜? 경기 침체가 오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 또 노동 참여율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 이게 생산성 좋아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생산성이 뭐 어떻게 되나? 헷갈리기 시작한 거고, 보시면 산업재 버블 사이클 때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쭉. 중간중간에 빠지지만 꾸준히 올라가요. 그래서 언제 터졌냐? 이때 터졌죠. 2007년, 2008년. 그리고 이게 이제 훅 빠지죠, 나중에. 그때가 글로벌 금융위기였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올리는 거야. 임금이 올라가도. 1차. 2차, 3차 금리 안 올려. 안 원래 건드려. 1차, 2차 급등인데 금리 인상을 대부분 올리는데 했었는데. 왜? 인플레이션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 나중에 겨우겨우 올렸는데 네. 시장이 언제 깨졌느냐? 요때 깨진 거죠. 다 올리고 나서. 뭐 금리 인상이 딱 끝나는 시점은 참 위험한 거 같네요. 네. 끝나기 전이나 끝나기 후구나. 네. 네. 그때 노동 참여율이 요만큼밖에 안 올랐어요. 1% 포인트도 안 올랐어요. 네. 그리고 나서 보시면 2015년에 훅 튀고 중간에 한번 조정 있고 또 한번 훅 튀죠. 중간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자, 그럼 지금은 어떠냐? 네. 여태까지 쭉 봤으니까. 네. 임금 상승이 드디어 7%대까지 올라갔어요. 이 첫 상승. 임금 상승이 우리 별로 못 느꼈었잖아요. 진짜 없었어. 요즘에 좀 있어요.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네. 예, 임금 올려주거든요. 돈을 버니까. 이게 1차 급등이라고. 네. 근데 왜 지금부터 벌써 대사락장 걱정하냐 이거죠. 그렇죠. 아, 지금까지 보여준 자료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네. 3차는 가야지. 그리고 노동 참여율이 어떻게 되고 있냐? 훅 올라가요. 네. 계속 올라가고 2%포인트는 올랐어.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안 깨지냐면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도 안 깨지는 이유 잘 생각해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매출형 영업이익이 가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면 생산성이 좋아지면 당연히 비용보다 이익이 더 많이 늘어지니까. 네. 그러면 부담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61년부터 66년 동안에 네. 생산성 증가율이 연평균 3.6%나 돼. 엄청 높아. 이건 제일 높았 때요. 그러니까 막 82% 올라가요. 네. 닷컴버블 때 2.3%나 올라. 근데 이게 굉장히 긴 기간이라는 거죠. 10년이라는 거죠. 네. 처음에는 더 빨라요. 이게 보시면. 훅 올라갔다가 좀 쉬는 것 같다가 또 훅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평균 2.3%죠. 여기 앞으로 보면 3% 나오는 거죠. 거의 2.8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때는 한번 쉬고 나서 왕창 오른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산업재 버블 때도 네. 2.7% 올라요. 근데 이거는 약간 허우가 많았어. 왜냐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원자재 매출 증가율이 포함이 되면서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금융위기가 터진 거죠.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건 네. 생산성이 별로 안 올라요. 그러니까 금리를 빨리게 못 올린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어떻게 되고 있냐. 현재. 되게 높아졌는데요. 2.84. 그러니까 이 숫자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으면 매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오고 그렇죠. 비용 증가율은 이미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오히려 파지티브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질적이. 그렇다면 시장이 안 깨진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더 올라간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번에 들여다볼 것은 경기 침체 가능성은 네. 미미하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네. 아직까지는 너무 빨리 경기 침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자. 네. 자, 그러면 경기 침체로 가면 어떡해?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능성을 어떻게 그럼 판단해야 되냐. 네.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미시간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왔어요. 소비자 신뢰지수는 뭐예요? Consumer Confidence Index.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하냐 안 불안하냐. 아... 심리 상태. 떨어지고 있는데요?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 돈 안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그렇죠. 보면 이렇게 쭉 떨어졌죠? 네. 이때 2008년도, 네. 2011년도 다 둘 다 안 좋았던데 거기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내려왔냐가 또 중요하겠죠. 왜 내려왔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유가 급등, 그다음에 전쟁. 전쟁. 요 두 개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거죠. 근데 이게 불안한 게 정말 실질적으로 불안해야 되는 건가? 그걸 체크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펀디멘탈이 괜찮냐? 네. 현금 흐름이 나쁘냐?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근데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또 걱정하는 거는 보면 가솔린과 자동차를 제외하면 소비의 판매 증가율이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안 된다 이거죠. 이 경기 침체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떼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돈을 쓰는 게 이게 지금 가장 크니까.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어떠냐? 숫자가 이렇다는 거죠. 센티먼트는 나빠졌는데, 그리고 가솔린과 자동차 빼면 네. 마이너스인데 네. 더하면 그만큼 돈을 쓴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돈을 쓸 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세이빙스 레이쇼, 그러니까 저축률이 높아요. 네. 그리고 지금 개인들의 부채 비율이 낮아요. 80%가 안 돼요. GDP에. 그래서 얼마든지 대출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게다가 순자산 가치가 네. 역대 최고치예요. 그러니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이해는 가세요? 네. 센티먼트는 안 좋은데 네. 실질적으로 내가 이걸 커버를 하려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대출을 늘려주고 있다. 미국 은행계에서 네. 여신 증가율이 거의 9%대가 나온다. 그럼 이건 명목적으로 봤었을 때, 명목으로 봤었을 때 경제 성장률 9% 나와야죠. 명목으로. 인플레이션 7을 뺀다 하더라도 네. 예.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숫자가 높다라는 것은 대출을 늘려주고 있는데 경기가 침체되지는 않아요. 언제 경기가 침체되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뚝뚝뚝뚝 떨어지면, 왜냐면 대출을 안 해주면 네. 내가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펀드멘탈 안 좋은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게 침체로 갈 수 있는 경기 침체가 갈 것 같으면 대출을 줄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왜 대출을 안 줄이냐 이거죠. 개인의 펀드멘탈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니까. 네. 기업의 펀드멘탈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니까. 펀드멘탈이 안 좋은 데는 어디죠? 정부. 정부 부채 비율. 네. 근데 정부 부채 비율이 높은 정부가 네. 금리를 갖다가 올린다고요? 말이 안 되거든. 왜 굳이 올려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시점에서는 네. 경기 침체로 갈 확률이 옛날과 비교했었을 때 오히려 더 낮다. 옛날만큼 걱정할 정도도 아니다. 그래서 물론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됩니다만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뭐에 들어가 있어요? 유가와 네.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인플레이션의 대부분이란 말이죠. 나머지 보면 소매 판매 증가율이 마이너스야. 그런데 네. 거기에 왜 인플레이션이 있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인플레이션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왜 그런지. 왜? 생산성이 높아지는 있는 구간에서는 네. 가격 증가가 적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인 비용 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인데 그것을 그렇게 연준이 트랜지토리라고 얘기했고 근데 알고 봤더니 임금 상승률도 많이 나왔으니 인플레이션의 상승 구간이 좀 더 오래 가는 거일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정상화 될 거다. 자, 그래서 이번에 봐야 될 거는 유동성 확대 인플레이션.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세요. M2 증가율이 이제 유동성을 많이 풀면 가장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 지금 역대 최고치의 돈을 풀었잖아. 풀었죠. 당연히 인플레이션 올라가야죠. 라고 얘기를 하죠. 왜? 과거에 보시면 1943년도에 이게 이제 뭐예요? 2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나서. 네. 그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올렸단 말이죠. M2 증가율이. 올라가고 나니까 인플레이션이 뒤따라 올라가요. 그래서 거의 이 M2 증가율보다 더 높이 올라갔어요. 네. 그게 얼마나 걸렸어요? 한 2년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 걸렸단 말이죠. 이때도 보시면 70년대 80년대 굉장히 인플레이션 높았을 때예요. 유가 막 올라가고 막 난리 났었을 네. 때 올라가고 나서 한 몇 년 지나니까 또 올라가죠. 따라오네요. 예. 올라가고 나서 따라 올라오죠. 요 세 개를 보면서 지금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올라갔잖아. 곧 따라오겠죠. 따라 올라가자.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미 연준은 저걸 잡으려면 네. 미친 듯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해 갔죠. 그렇죠. 그래서 다들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와 비교하는 거 말고 요때와 요때와 요때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때가 언제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죠? 2차 네. 산업혁명. 이때가 언제죠? 3차 산업혁명. 네.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 4차 산업혁명. 네. 무슨 얘기냐? M2 증가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가. 많이.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안 올라가잖아. 이건 너무 많이 올렸으니까 좀 올라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 갭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꼭지를 찍고 떨어질 거라는 거죠. 이게 캐시우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다는 거. 네.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M2 증가율이 이렇게 높아졌으니 이 M2 증가율 가지고 GDP와 시가총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버핏 지표잖아요. 그 숫자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꼭지 찍었다. 이렇게 막 두려움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우린 계산하냐면 M2와 시가총액을 비교했을 때 과거의 고점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냐. 이미 다 올라갔다. 네. 그럼 걱정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참 더 올라가야 된다. 그럼 오히려 우리는 M2가 숫자가 높은 건 높을수록 저는 좋게 본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왜 M2 증가율이 올라가도 네.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냐면, 물론 올라왔지만 네. 그 정도까지 안 올라갈 거라. 네. 20몇 프로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럼 인플레이션 20몇 프로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통화의 속도가 떨어져서 그래요. 지금 통화의 속도가 1.1이에요. 그죠? 이렇게까지 많이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통화의 속도는 뭐죠? M2 증가율이 일어났는데 네. 그게 GDP와 연결되는 성장과 연결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풀었는데도 GDP가 늘어나는 속도는 더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플레이션에 이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과거 대비해서 절반 수준이라면 20%의 성장률이면 인플레이션은 네. 그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고점을 간다 하더라도. 지금 13%대로 떨어졌잖아. 그럼 그거의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인플레이션 네. 6-7%면 끝이라는 얘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번에 올라가고 1월달, 2월달 인플레이션 숫자 나오면 더 크게 올라가기 오기보다는 그 다음부터는 꺾인다. 그래서 미 연준이 그걸 보고 있다면 네. 왜 금리를 갖다가 당장 3%까지 올려. 말이 안 되는 거죠. 블레어드 총재가 막 공포를 자극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의견인 거고 네. 전체적인 의견은 그렇지 않을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M2와 시가총액을 가지고 과거에 얼마까지 올라갔냐. 그걸 가지고 계산해보면 시장이 고점이 어딜까를 좀 예측해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과거에 M2와 시가총액으로 퍼센트지를 구해요. 네. 그 지금하고 계산했었을 때에 얼마나 더 올라갈지를 계산해요. 네. 그러면 24.1% 정도가 나와요. S&P500과 나스닥을. 사실 M2는 이제 전체 시가총액으로 계산하기 좋으니까. 네. 그죠? 그래서 보면은 24%면 S&P500이 5,480, 네. 그리고 나스닥은 17,000. 요 정도의 숫자가 나오고요. 근데 이제 보통 보시면 나스닥이 더 많이 오를 때가 있었고 S&P가 더 많이 오를 때가 있었어요. 그쵸. 나스닥이 더 많이 오를 때는 닷컴 버블 때. 그리고 S&P가 더 많이 오를 때는 산업재 버블 때. 그래서 2000년도에는 닷컴 버블. 네. 그래서 그때와 계산해 보면 37% 나스닥이. S&P는 2007년도 10월 달에 산업재 버블의 고점으로 계산했을 때는 21%. 그러니 결국은 S&P가 20% 더 올라가고 나스닥이 40% 정도 더 올라가야지 난 고점이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변수가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M2가 늘 거 아니야, 계속. M2가 계속 늘면 그 늘어난 만큼 네. 또 고점이 또 늘어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M2가 마이너스로 가는 건 아니잖아. 네, 그렇죠. M2 성장률이 지금 13%니까 네. 이게 떨어져서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질 수는 있죠. 그렇지만 늘긴 느는 거 아니야. 거죠. 응. 그러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훨씬 더 올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오른쪽 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두 개를 나눠서 본 거고 그냥 아예 그냥 시가총액 전체로 봤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수를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S&P로 그냥 했어요. 근데 이게 시가총액 전체로 본 겁니다. 미국의 시가총액 전체. 네. 나스닥, S&P 뭐 다 더해가지고 중복되는 거 빼고 네. 전체. 그렇게 계산했더니 닷컴 버블 때 고점으로 계산하면 얼마? 93%. 한참 더 올라가야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이 닷컴 버블의 재현이다. 저는 전혀 그거 아니다. 그건 진짜 그거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닷컴 버블이 되려면 이 정도 올라가야지. 네.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2007년 산업재 버블. 닷컴 버블이 아니야. 이건 너무 미친 버블이었고. 요 정도. 그건 6,000 S&P. 그죠? 근데 이것도 요 숫자가 늘어날 거잖아. 자, 그 다음에 2018년 9월. 이때도 보면 5,300. 20%. 그 다음에 2020년 2월, 요거는 이제 코로나19 터지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 사이클의 고점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피크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더라도 4,900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M2 시가총액을 계산했었을 때는 고점을 우리가 본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정이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맞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우리가 지금 유동성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실적이 안 깨져야지 증시가 고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실적을 가지고 유가와 비교하고 밸류에이션하고 비교했을 때 진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지 또 여력도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4.4분기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4.4분기 실적이 72%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77%의 기업들이 더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매출로 보면 77% 기업들이 또 좋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EPS로 보면은 초과치가 8.6%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이익 증가율 4, 4분기만 놓고 보면 30% 늘어나고 있고, 작년 말에 이 성장률이 아니라 이렇게 봤었어. 더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초과 달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 심지어 매출은 15.3%나 늘고 있어요. 평균치가 6.5%야. 네. 근데 이렇게 놓은. 엄청 높죠. 예. 네. 그게 인플레이션이 명목 성장률 같이 포함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 성장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래 가이던스는 사람들이 걱정을 해. 왜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1년 포워드 PER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19배예요. 20배 밑으로 떨어졌어요. 네. 5년 평균 18.6배. 이제 거의 비슷해지고 있어요. 10년 평균보다 높아요. 네. 그렇지만 금리가 그만큼 낮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룸이 있다는 거죠. 이게 포워드가 아니라 그 히스토릭, 그러니까 트레일링으로 계산하면 네. PER이 거의 30배 넘게까지 올라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멀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걱정했던 게 뭐냐면 작년 말이랑 올해 연초에 걱정을 하게 될 부분이 뭐였었냐면 사람들이 비용이 올라간 거 대비해서 올해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빨리 빠질 거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네. 마진 축소가 안 일어나고 오히려 상승을 할 거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2022년 전망이 들어왔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요걸 보면 돼요. 순이익 마진율이 지금 현재 어쨌든 12.4%거든요. 네. 이 4, 4분기 숫자가. 근데 이제 전망치가 11.9%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그 전분기가 12.8%였어. 떨어질 거 예측을 했잖아요. 네. 근데 올해 전체로 보면 12.8에서 11.9로 떨어질 걸 예측했는데 또다시 12.8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게 컨센서스였어요.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네. 떨어졌으면 올라가려면 인플레이션이 빠지거나 매출이 더 늘거나 이렇게 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높게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말에는 매출 증가율을 7.9%로 보고 순이익이 9.5% 늘 거라고 예측을 했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매출이 느는 것보다 이익이 는다라는 건 뭐예요? 마진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빠졌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2022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떨어졌죠. 9.5가 아니라 8.5로 떨어졌어요. 대신에 매출 증가율이 싹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도 매출 증가율보다 순이익 증가율이 높으니까 그래도 마진이 또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서프라이즈가 요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9.5에서 8.5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프라이즈는 이 8.1이 9, 10 올라갈 서프라이즈가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진은 이미 너무 높게 잡았던 게 오히려 하향 안정화가 되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매출 증가율이 훨씬 높을 건데 그게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면 네. 실적이 앞으로 1, 4분기 실적 나오고 2, 4분기 실적 나오고 3, 4분기 실적이 나오면 서프라이즈는 순이익은 아닌데 매출에서 올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경제가 안 꺾인다는 거. 그렇다면은 실적이 안 꺾이는 거니까 시장은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가 부분에 있어서는 이 비용이 빨리 떨어져야 돼요, 사실. 근데 보시면 이게 삼각박스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훅 빠졌으니까 당연히 올라간 거고. 이때는 이렇게 훅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데 이제 펀디멘탈적으로 봤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고점에 거의 근처에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유가가 올라갈 때마다 유가 관련 주들은 팔자. 빠질 때 파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마다 파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제 XOP라는 유가 관련 ETF의 상승 여력은 30% 정도 남아있다. PR이 지금 8배. 네. 그래서 아직까지 올라갈 룸은 있는데 이게 이제 많이 떨어진 거예요. 연초에 이 숫자가 거의 80%, 90%였거든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는 많이 반영을 했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대형 회사일수록 오름폭이 작아요. 보시면 메라톤 페트롤리움 이게 이제 가장 석유 공급을 많이 하는 회사예요. 네. 보시면 마이너스예요. 상승 여력이. 그다음 쉐브론 뭐 다 알죠. 제일 크죠. 상승 여력이 14%. 그리고 엑슨모빌이 30%. 근데 이거 6%만 올려도 이거 20%대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 이렇게 가장 큰 회사들의 상승 여력이 지금 마이너스에서 20% 사이란 말이죠. 네. 그나마 작은 회사들
요런 게 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대형주 위주로 팔자. 차익 실현하자. 근데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하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빠지는 날마다 사자. 네. 올라갈 때 쫓아가서 사는 게 아니라 네. 빠질 때 분할 매수하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빠질 때 매도하는 게 아니라 네. 올라갈 때 매도하자. 매도하자. 분할 매수로. 네. 앞으로 몇 개월? 뭐 2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많이 빠져 있는 업종은 신재생 에너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대표적인 ETF의 상승 여력은 100%, 120%, 100%, 120%. 좀 안 좋게 보는 게 40%. 유가 관련주들이 6개월 전 얘기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걸 팔면 어쨌든 에너지는 투자해야 되니까 요걸 사자는 거죠. 저가 분할 매수로. 그렇죠.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사실은 올라가야 되는데 빠져요. 왜냐면 다들 아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투자 안 하고 유가 투자하는 거 아니야? 이쪽 돈 많이 버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계속 신재생 에너지가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유가가 고점을 했을 때 요걸 사서 하면 앞으로 2년 뒤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또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최악의 시나리오는 항상 생각하자. 그럼 얼마까지 빠질 수 있는지를 반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판단하자.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저는 어떻게 집어넣냐면 ROE가 이만큼 빠진다.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이만큼인데 21%인데 19% 빠진다. 10% 빠진다. 네. 즉 이익 증가율이 빵이다. 이익이 안 늘어난다. 지금 아까 보시면 8.5%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라 0이다. 최악을 예상하자. 게다가 금리가 얼마까지? 3%. 네. 지금 2% 좀 못 미치지만 1% 더 올라갈 거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되려면 단기 금리가 3%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거 굉장히 세게 보는 거잖아요. 네. 그 최악의 시나리오일 때 얼마까지 빠지냐? 10%대 초반 빠진다. 근데 지금 그냥 금리가 2.5%까지만 올라간다 계산하자. 그러면 아직 상승률이 9%에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에서 더 많이 안 올라간다. 그럼 17%가 남아있다. 게다가 이건 1년이에요. 1년이 지나면 이 ROE가 또 더해집니다. 그럼 또 상승률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요것만 보고 있으면 연말까지로 계산하면 19% 더하면 이거 플러스 되죠. 플러스 19%를 마이너스 13% 더하면 19%가 아니라 마이너스 13이 아니라 플러스 4가 되겠죠. 아니 6이 되겠죠. 6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시장이 연말로 가면 갈수록 상승 여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음 편하게 빠질 때마다 사는 전략이 맞다는 거죠. 네. 급하게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나스닥은 더 심해요. 4.7% 마이너스. 게다가 RP를 더 높게 잡았습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을 5%가 아니라 5.5%나 잡았어요. 네. 이익 증가율 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4.7% 마이너스. 근데 ROE가 얼마? 21%니까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연말이 되면 16. 그렇죠. 15, 16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나왔죠. 만약에 금리가 2.5%까지밖에 안 올라간다. 얼마나 나왔어요? 이렇게 많이 남았단 말이죠. 게다가 1년에 또 들어가 이게. 다크한 버블이 나올 수도 있겠죠. 정답은 없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저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했는데도 저 정도다.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마음 편하게 저가 분할 매수해도 된다. 대신에 우리가 뭐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올해가 그 2년 차란 말이에요. 네. 대통령 임기 2년 차. 네. 전에 혹시 왔을 때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2년 차가 제일 좀 시장 상승률이 안 나오는 날. 특히 2년 차에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가 수익률이 잘 안 나오는 해요. 네. 지금 딱 그 기간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4, 4분기에는 완전히 돌아서요. 그래서 이 분기에 급하게 또 살 필요는 없잖아요. 게다가 또 올해는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네. 11월 달. 그쵸. 근데 중간선거에서 지금 바이든이 좀 위태위태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정책이 올바르지 않을 수 있으니 네. 헷갈릴 수가 있으니 그죠? 네. 그러면 좀 걱정을 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막 치고 올라가는 건 올해가 지나야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올해 4, 4분기는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진 폭을 2, 4분기 말까지 3, 4분기 말까지 되돌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 한 10%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걸 뚫고 올라가는 시기는 아마도 4, 4분기가 되면 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템포를 천천히 하면서 빠지는 날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맞다. 네.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대세 하락장을 저는 논의를 하려면, 네. 제가 돌리는 이 모델상의 상승 여력이 이 숫자가 마이너스가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 숫자가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이 ROE가 떨어지거나, 금리가 훨씬 더 올라가거나, 네. 이 두 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현재 시점에서 현재의 ROE와 컨센서스입니다. 현재 금리로 계산했을 때는 시장이 19%나 더 올라가야지 끝난다 라고 네. 얘기를 해주고 있으면 전 여기다 대놓고 매도하자는 전략은 안 펴입니다. 네. 오히려 분할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신흥국도 16% 정도가 남아있고 앞으로 전체로 봤었을 때 18.5%가 남아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사야 될지 요번에 올라갈 때 어떤 업종이 올라갈지 어떤 업종이 굉장히 이익이 높게 나올지 네. 어떤 업종이 성장을 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타임입니다. 올해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네. 정말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장주들 올해 왜 힘드냐면 이런 종목들 페이스북이 막 26% 하루에 빠지고 아. 예. 넷플릭스 하루에 막 20몇 프로 빠지더니 한 달 만에 50% 빠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니까 네. 다들 대형주 끝난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또 반대로 구글 숫자 나오니까 막 20% 올라 이건 헷갈리는 구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요즘에는 이 대표 기업들 중에서도 희비가 엇갈린다는 거죠. 네. 그러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목을 딥다 파야지. 열심히 공부를. 어쩔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제가 공부한 결과로는 인텔은 안 건드릴 것 같아. 줌도 안 건드릴 것 같아. 네. 아마존 메이비. 그렇지만 꼭 들고 있어야 되는 건 퀄컴. 네. AMD. AMD가 요번에 네. 러시아 사태 터지면서 하루에 10% 빠졌어요. 이거 너무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네. 구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아직 한참 멀었다. 우리 유튜브. 아, 저는 진짜 이거 알파벳은 꼭 들고 가고 싶어요. 빨리 스탁 스플릿 안 하나? 왜냐면 고객들을 심어, 그러니까 종목을 넣고 싶은데 네. 저희가 가입 기준이 1,000만 원 밖에 안 되잖아. 네. 근데 내가 한 종목을 네. 이게 지금 얼마야? 2,600만 원. 300만 원이야. 그 1,000만 원 30%잖아. 한 주 하면 포트폴리오는 못 사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요거 20분의 1 좀 액면 분할해 주면 네, 좀 사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종목을 골라내야 되는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이 메타 플랫폼도 메타버스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네. 요즘에 다시 계산해 보니까 너무 많이 빠졌어. 네. 상승률이 50% 남아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팔았고 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현재 기회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포트를 실어놓고 나면 네. 다시 상승장이 들어왔었을 때 수익이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자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 대표 13개 종목 상대지 매력도 점검해 주셨는데 네. 그럼 만약에 이제 본부장님에게 현금이 한 5,000만 원 정도 있어요. 본부장님에게 이제 종목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포트폴리오로 어떤 섹터들을 좀 담으실 건지 보통 주식 하신 분이 한 천에서 5,000만 원 하신 분 개인 투자가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맨날 얘기하는데 방송에서 네. 네. 반도체, 네. 신재생에너지 네. 그 두 개를 포트의 절반 2,500 썼습니다. 네, 그 두 개. 네. 근데 그거를 뭐 3:2로 하든 5:5로 하든 이게 지금 50%잖아요. 네. 그 50%를 25%로 나누던 아니면 반도체를 30 신재생에너지 20 이렇게 나누던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두 개 합쳐서 50%다. 나머지는요? 네. 나머지는 이제 성장주 중에서 바이오 쪽 바이오를 한 10% 좀 많이 가면 15% 네. 네,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가치주로 봤었을 때 금융주 네. 금융주를 한 5에서 10 그 다음에 원자재를 5% 석유 관련주도 5% 그 다음에 산업재 소비재를 네. 나머지 그렇게 합쳐서 100% 정도를 가져가면 괜찮을 것 그게 같아요. 제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데 네. 그렇게 종목 많이 못 가져가시면 네. 저는 그냥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만 들고 가셔도 네.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본부장님과는 3월에 뵐 테니까요. 네. 2월 미국 주식장 이제 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지금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오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2월 주식장 미국 주식 지금 또 이락 그 우크라이나랑 이제 뭐 러시아랑 하면서 좀 많은 분들 좀 힘들어하신 그렇죠? 분도 많을 텐데 네. 우리 지금 있고. 오늘 막 웃고 있는데 네. 정말 많이 힘드신 거를 공감하고 있고 네.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고 힘든 시기에 손을 잡아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오셨는데 네. 2월에만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네. 3월은 3월에 들으면 되니까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그러면 한 달만 놓고 보신다면 네. 너무 그 기대치 높이시면 안 됩니다. 빠질 때 사시는 거지. 예, 오를 때 사시는 건 아니다. 그 여러 번 지금 보여줬잖아요. 우리 설 연휴 네. 막 올라갔는데 그때 샀으면 후회하죠. 그쵸. 목요일날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리 인플레이션 숫자 나오기 전에 막 오르는데 네. 인플레이션이 낮게 나올 거다 바랬는데 네. 오히려 그때 샀으면 또 후회하는 거고. 그래서 오를 때만 사고 싶어요. 이상하게. 예,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빠질 때 예, 네. 네. 사시는 그런 전략을 한다는 펴시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유동훈 본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